안녕하세요, 엔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를 시작했고, 어떻게 실력이 이렇게 점차 늘어갔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말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 뭐, 저에 대해서 모르실 분들이 있으시니,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저는 엔씨라고 하고요. 지금 일본에는 2년 3개월 정도 있습니다. 저는 뭐 유학생 워홀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직장인으로서 바로 일본에 온 상태이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한국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왔던 경험으로는 이제 뭐 여행으로 두번 정도 왔었었고,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이제 교토에 반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구설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왜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냐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전공이 공대 쪽인데, 2학년 때 너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아, 시험 기간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근데 또 공부는 전공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근데 또 공부를 안 하자니 마음이 불안해. 이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잠깐 배웠었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었었어. 그리고 제가 원래 케이팝이래. 제이팝도 좋아해가지고 그래 한번 공부나 해보자 해서 또 이왕 공부하는 거면 JLP 따야지. 이래가지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공부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래서 목표를 이제 N3으로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이제 N3 레벨 정도 시험을 칠수 있겠다가 돼서, 이제 N3을 치니까 이제 교환학생을 갈수 있는 자격이 좀 주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본어 자격증이 없어도 갈수 있는 대학이 있었지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솔직히 저는 이제 언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간다는 거는 조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초는 하자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는 되었구나 하고 이제 일본에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던 곳은 교토이고요. 그래서 교토에서 반년 동안 이제 교환학생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일본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한자에 대해서도, 아, 한자가 이게 좀 재밌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요.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교환학생으로 같이 온 서양인 친구들이라든지 그렇게 사귀게 되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운 언어를 솔직히 계속 안 쓰면 까먹잖아요. 그건 너무 아까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한일 교류회에 나가서 이제 매주 거의 매주 이제 가가지고 일본인 친구들과 이제 일본어로 회화를 했다가 뭐 한국어로도 회화를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일본어를 까먹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막 동시에 이제 자격증도 조금 더 높은 레벨의 시험을 치고 싶었으니까, 욕심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N2를 치고 그다음에 N1까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취업은 한국에서 할 생각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 처음 생각했을 때는 뭔가 경어가 안 되면 저는 취업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어에서 경어를 전혀 맞다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래 난 일본 취업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취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공대니까 자격증들, 기사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뭐 이런 것들을 땄어요. 물론 토익 이런 것도 다 따놓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원래도 IT에 살짝 관심 있었지만 그때도 핫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IT도 한번 배워볼까 해가지고 또 직업 그 훈련 교육으로 이제 반년 동안 또 들으면서, 근데 들으면서 이제 취준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너는 왜 일본어가 되는데 일본 회사에 지원을 안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서비스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호텔이라든지 뭐 요리점에서 그런 서빙을 한다든지 그런 제가 경호가 엄청나게 중요한 직종이 아니었던 거 중대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보다 뭐 일본어가 그렇게 잘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자기 공대 직종에 대해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바로 합격하시고 좋은 회사 가시는 분도 많으셨고. 그래서 뭐야? 그럼 나도 한번 지원해 봐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되었다. 라는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진짜 별거 없죠. 그냥 취미로 시작을 했더니 이렇게 오게 되었고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답니다. 근데 대부분 요런 나 같은 타입이 은근 또 적응을 잘하는 게 크게 막또 기대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곳이니까 뭐 그냥 다 똑같겠지. 뭐가 다르겠어. 환상을 품는 것도 없었고. 그냥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이런 J-pop의 본고장에 그리고 내가 교환학생 갔었던 곳에 그냥 맛있는 먹거리들이 있고 생활도 좋고 그런 거를 또 어느 정도 교환학생 생활 때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면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일단 제 일본어 능력을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가 좀 근데 잘 못하거든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친구들과 일상 회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원래 잘안 하던 주제의 내용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말이 안 나와요. 단어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계속 항상 거의 독학이었거든요. 그 교환학생 때 4개월인가 남짓한 그 수업 시간 빼고는 다 독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제대로 공부를 또 열심히 막 엄청 한 것도 아니라서 이제 문법적으로도 조금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일본어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はい、こんにちは。私はエンシと申します。先ほど韓国語で話してたように、2年3ヶ月でしたっけ？で、前から日本に来て、今、生活している韓国人のエンシです。まあ、そうですね。一応、日本語としてはこんな感じになっておりまして、今ちょっと敬語みたいな感じ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実際私はまあ最初にはタメ語しか使えなくて、もう日本語の敬語、普通に普段、まあ外で使ってる敬語も難し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まあ、やはり、まあ、使えば伸びるっていう言葉通りに、まあ、どんどんちょっと日本人たちと話しながら、まあ、使うと、まあ、以前よりは全然うまく使えるようになったのかなっていうイメージです。どうですかね。でもまだ全くちょっと発音がおかしかったり、まあ、話せないテーマとか絶対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まあ、例えば料理関係の 用語とか、私が自分自身あんまり料理してないので、まあ、グリだとかこういう用語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こんないろんな用語全く分かんないんですよ。とか、まあいろいろとちょっと話せない単語とか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まあ、今の生活で普段使ってる日常会話では、まあ、なるべく、まあ問題ない、なるべく問題ないってなんかおかしいな。まあ、問題ないぐらいでお話できてます。またまあ、会社で使う用語ですよね。専門用語とかも最初はもうすごく難しくて、もう全く何喋ってるのか分かんないぐらいにもう難しすぎてダメ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人は慣れるっていうことで、何回かずっと聞いてて、まあ、自分でちょっと調べたりすると、まあ、いつの間にか分かることになってて、
まあ今はまあまあまあ大体9割ぐらいは理解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す。ちょっと私まあまあまあとか、とかなんかそういうのめっちゃ使っちゃうのがちょっと問題点だ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はい、こんぐらいです。네, 요 정도입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원래 한국어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거든요. 그냥 언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말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뭐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거든요. 좀 제가 또 부끄럼쟁이라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솔직히 잘 모르긴 한데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일본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럼 빠이.